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댄싱의 연출을 맡은 이승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리아킴. 안녕하세요. 이번에 댄싱아이 코치진으로 합류하게 된 리아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댄싱아이에서 코치진을 맡게 된 이기범입니다. 네, 저도 댄싱아이의 코치 후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댄싱아이 코치를 맡게 된 저스트 리더 성영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저스트 최준호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까지 했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정말 많은 궁금증들 됐을 텐데 먼저 이승관 PD께서 댄싱아이에 대한 소개와 제작 의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요즘 제가 이제 저희 방송도 있지만 이제 유튜브 채널로 요즘 많이 컨텐츠를 보고 그래서 저도 보는 와중에 이렇게 댄스부 영상이랑 이렇게 여러 10대 친구들이 춤추는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즘은 정말 각 학교, 초등학교부터 중, 고등학교가 다 학교마다 댄스부가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잘 추는 친구들끼리 연합으로 만드는 뭐 크루들도 있고 이 친구들이 또 행사도 가고 모든 뭐 학교 축제 이런 데 가서 춤추는 걸 보면서 이쪽 시장이 이 댄스씬이 굉장히 넓은 시장인데 왜 여기에 이거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담은 프로를 만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댄서 코치들, 코치분들 예전에 그 어떤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열정 가득했던 10대 그때의 시절을 떠올리면서 어떠셨는지 먼저 리아킴 씨부터. 네, 이번에 10대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얘기하면서 물론 저도 어렸을 때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계기도 됐고 점점 10대 저희 시절이랑 10대가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인류는 진화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레벨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의 의식도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춤을 그냥 재밌어서 춘다, 그냥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지 이런 것보다 진짜 내가 왜 이걸 하고 앞으로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말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본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열정 같은 부분에서는 배우는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직업 에서 오래 활동한 저로서 뭔가 초심에 느껴지는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감동적이고 네 많이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기광 씨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뭔가 뭐랄까요,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는 많이 부족하진 않을까 아니면 내 기대보다 못 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나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걸 네, 들었고요. 정말 리아 누나 말처럼 진짜 요새 우리 한국의 10대 청소년들이 너무나 춤을 잘 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었고 한국 춤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것도 느끼고 그리고 예전에 춤추던 저였다면 지금 친구들만큼 출 수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저라면은 못했을 것 같은데 너무나 잘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은 부족하고 조금 덜 다듬어진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걸 또 코칭해주면서 뭔가 저도 또한 즐거움을 느끼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 또 행복을 느끼면서 정말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호야 씨. 네, 저도 요즘 애들이랑 거의 매일같이 보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 그 순수함이 너무 사랑스럽고 어떤 열정들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제가 요즘에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일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도 끝나고 꼭 애들 연습하는 곳에 가서 연습하는 거를 보거든요.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도 애들 보고 있으면 그만큼 그런 게 다 잊혀질 만큼 힐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애들한테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요즘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Just Circle 두 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도 호영 코치님과 동일하게 지금 아이들하고 자주 만나면서 소통하고 얘기하고 그냥 저희들은 사실 이렇게 보면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시선에서 아이들한테 좀 더 순수하게 이제 춤으로 다가갈 수 있는 뭔가 매개체를 어떻게 저희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을까 혹은 이렇게 도움이 되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10대 때 저의 그런 만약에 제가 10대 때 이런 댄싱아이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매번 하게 되는 것 같고 정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그런 걸 전달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냥 춤은 불량한 게 아니고 예술이고 멋진 일이고 그냥 정말 그 무엇보다 순수하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예술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팀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호야코치님과 똑같이 이제는 뭔가 약간 아들 같고 딸 같고 약간 이런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대 올라갈 때마다 눈물도 나고 좀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10대 때부터 춤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요즘 아이들 보면은 저도 예전에 춤췄었던 춤을 시작했었던 그런 느낌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되게 뭉클할 때도 많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댄싱A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10대 아이들이 더 춤에 도전할 수 있고 더 좋은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도 아이들이 지금 퍼포먼스를 만들고 촬영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보고 계시는 그런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제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이런 춤에 대한 열정이 있고 얼마나 이 춤을 사랑하는지 방송을 보면서 느꼈으면 좋겠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과 열심히 같이 연습하면서 같이 부딪히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또 배운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생각나는 건 그냥 10대 때 제 생각이 가장 많이 나는 것 같고 그거를 토대로 또 아이들한테 말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걸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소감 말씀 들어봤는데